않는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 좀 긴장을 했지만 신태원 감독님이 오셔서 네. 우리 선수들에게 정말 원포인트 레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3-4-3 포메이션에 대한 우리 선수들의 충분한 포메이션의 이해 우리 선수들의 확실히 심어줬거든요. 네네. 오늘 경기에서 선수들이 경기하는 게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선발 라인업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골문은 김동현 키퍼가 맡겠습니다. 3백 박재현, 이장군, 성진수 그리고 중원에 강현석, 이대훈이 위치를 하고 왼쪽에 임남규, 오른쪽 허민호입니다. 전방 공격수 이준희를 중심으로 왼쪽 김현우, 오른쪽 이용대가 포진하겠습니다. 자, 즉시 전력감으로 뽑은 이용대와 모태범이 과연 어쩌다 벤저스에 합류하면서 어떤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아, 오늘 상대팀도 독일과 가장 흡사한 체격 조건을 가진 그런 팀을 저희가 보셨거든요. 네, 도르트문드 출신이 30번이거든요. 그렇죠. 오주승 선수, 그리고 이제 4번의 이호연 선수도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던 독일 맞춤형 상대팀이 될 예정입니다. 자, 벤져스 화이팅! 어쩌다 벤져스의 선취으로 시작되는 전반전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또 신태원 감독과 또 원포인트 레슨 네. 특히나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실점을 좀 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을 좀 더 집중해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없으면 앞으로 앞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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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장군아 반대 아빠 들어 나빠 아빠 바로 온다 가 가자 빨리 가. 자, 확실히 팀 퍼스 선수들이 전반서부터 압박을 지금 전반 초반부터 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압박을 하는데요. 압박하면서 볼 뺏어냈습니다. 자,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자, 볼 주고 리턴 받고 가운데서. 자, 이 선수들이 키만 큰 게 아니라 민첨삽니다 아주. 네. 네. 자, 뒤에. 지켜, 지켜. 그렇지.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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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올려, 올려. 자, 가야죠. 다시 뒤로 쭉 물러나고 있는 팀 포스트. 세원 다시, 세원 다시, 세원 다시. 헤이, 오케이. 자, 이 선수의 30분 5주승. 패스 좋죠. 자, 오른쪽으로 길게 연결해줍니다. 아까 포지션, 아까 포지션. 자, 우리도 다 같이 움직여야 돼. 김현수 선수입니다. 팀 득점왕이에요. 김현수 돌파됐어요. 김현수 돌파됐어요. 이장군이 뚫렸습니다. 대박 센터에서 김대현 펀칭 헤딩. 슛. 위험합니다. 걷어야 돼. 걷어야 돼. 이거 걷어내야죠. 잡고 골쪽 나와야 돼요. 예. 네, 호흡이 지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장훈 선수가 지금 상대 1대1 상황에서는 상대가 워낙 그 뭐 개인 능력이 좋기 때문에 제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네. 박재현과 성진수, 허민호가 네. 커버를 지금 신태원 감독이 강조했던 톱백 라인을 기가 막히게 잘 성공을 해줬고요. 네. 여기서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네. 시원하게 걷어냈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허민호가 패스를 했어요. 아하. 네. 아벤져스 집중! 네. 네. 실력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간다, 간다, 간다. 자, 계속해서 공격의 주도권을 놓고 있지 않은 팀 퍼스트. 패스 플레이가 좋아요. 네. 네. 정! 자, 오른쪽으로 자, 가고. 뚫립니다, 뚫립니다. 그러나 수비가 걷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박재현 선수 잘 커버해줬잖아요. 야, 이런 장면 나와야 됩니다. 상대가 지금 굉장히 빠르고 협력 수비가 좀 필요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좋던데? 왜 저 사람인데요? 계속해서 눈발이 날리고 있는 효창 운동장입니다. 아, 이거 진짜 이상기운이에요. 예. 네. 자, 두 번째 코너킥 얻고 있는 팀 퍼스트. 지금 박스 안에서의 신경전. 뒤에 집중해야 된다. 뒤에 집중해야 돼. 자, 이번에도 높게 갑니다. 중앙으로 헤딩. 업사이드. 그러나 업사이드. 예. 그러게요. 업사이드야.
전세에서. 그. 자, 아무래도 연결. 저 끊어야 됩니다. 네, 네. 이장군 쪽으로 우리 3백입니다. 자, 지금 이장군 선수 커버 너무 좋았습니다. 확실히 지금 오늘 경기에 있어서는 본인의 역할들을 확실하게 네. 잘해주고 있어요. 오, 나이스. 아씨. 오, 야, 오주승 킥 보세요. 예. 자, 오른쪽에서 그대로 슛을 내려왔습니다만은 빗나갔습니다. 어, 다행입니다. 7번의 이석찬 선수. 아, 이 선수는 우리가 좀 낯익어요. 왜냐면 서울대회에 나와가지고 두 골을 넣었거든요. 어. 예, 예. 저축계 질라탄이라고 부르는. 네네. 이석찬 선수 좀 주의해야 됩니다. 선수가 세 골을 받아야 돼. 준이, 준이. 힘을 좀 줬죠. 아, 아, 패스 너무 좋았어요. 뒷공으로 강화됩니다. 이준이, 이준이. 수비가 달라붙습니다만은. 아. 야, 슈팅까지 날리질 못했습니다. 빠르라. 와, 쟤도 빠르네. 쌈마도 빠르네. 상대가 잘했어요. 상대의 수비수가 주장이군요, 주장. 상대. 어찌됐건 뭐, 수비라인을 좀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는 모델팀이거든요. 자, 상대의 스로인 공격입니다. 아, 길게 던질 모양인데요. 김현수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팀에서 선찬아. 득점 많이 하는 선수인데. 잘라 들어와, 잘라. 자, 박스 안쪽까지 던져줍니다. 헤딩 흘러나왔고 건너입니다. 좋았어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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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하라고, 왼쪽 하라고. 간다, 간다. 왼발이야, 왼발. 간다, 간다, 앞다리. 임남규. 자, 밀어주는 패스, 헤딩으로 끊습니다. 자, 오주승. 아, 나와. 자, 라인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흘러갑니다. 공 살아 있습니다. 좌측면 돌파, 이석찬. 이석찬의 돌파. 아, 예, 모델 이석찬. 야, 이걸 코너킥을 만드네요, 이석찬 선수. 네. 어우, 빠르네. 장군보다 더 빨라. 아, 바람도 많이 불고 있고 눈발도 날리고 있고 크다 크다 재현아 재현아 네가 여기 잡아줘 키 크니까 정필 밴드 누구야? 자 이게 저 전차 군단 키 큰 선수들이 이런 대형으로 많이 서 있거든요. 우르르 몰려 들어갑니다. 안으로 안으로 서 있어. 네, 자 코너킥 올라갑니다. 뒤에서 흘러나옵니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김현우 그렇죠 좋아요. 왼쪽 왼쪽 밀어주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아 이영대 터치가 좀 길었습니다. 이대호. 부르지 마, 부르지 마. 자, 이대 반대쪽 보고 그러나. 자, 김영을 비웠어요. 네. 자, 해, 해. 자, 반대쪽 봐야 됩니다. 해, 해. 야, 야. 김영우 돌파. 허민호가 손들죠? 네. 아, 이준이. 해, 해. 해, 해. 준아. 이용대와 허민호가 야. 있습니다. 반대쪽에. 자, 반대 비웠어요. 자, 두고. 아, 이용대. 현아, 현아, 현아. 자, 불 살리고 있는 이대훈. 아니야. 펄은. 아, 몸만. 예, 아, 이준이 끝까지 따라갔습니다만은. 그대로 골킥입니다. 현우야! 혼자 있었는데. 방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 몇 번의 킥이 찬스가 있었거든요. 네. 제대로만 넘으면 허민호 선수에게 1대 찬스가 날 수도 있었는데. 아, 한쪽은 완전히 비어있고, 한쪽이 다 쏠려 있는데. 아, 여기서 패스만 한번 잘 들어가면 골이겠다 싶은데. 그게 참 아쉬워요. 아. 그래서 아까 신태원 감독께서 이제 선수들에게 네.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주의를 살피라고. 아, 그렇죠. 아, 어떤 상황이어도 네. 주의를 살펴라. 계속. 아, 시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빈 공간을 잘 찾아야 되고요. 그렇죠. 헤로, 헤로, 헤로. 네, 김현우. 김현우 물고 들어갑니다. 안으로, 용자 안으로. 자, 뒤에 수비가 자, 밀치는 상황. 오. 반칙이죠? 반칙이에요. 네, 밀면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아, 김현우 선수는 지금 드리블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짧고 간결하게 볼을 치워가면서 상대가 왔을 때 또 파울 유도를 잘했습니다. 아, 김현우가 반칙 얻어내면서 프리킥! 네, 괜찮아. 오케이! 잡고! 한번 강화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제가... 그냥 저 그냥 없어도 돼요. 그냥 드리블 있어, 드리블 있어. 아, 나 올릴게, 나. 대현이 저희 헤딩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장군이도 있으니까. 해놔. 같이.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아니, 아니. 누가 때린다고. 저 생각할게요. 싹 왼발이야. 자, 만들어 내야죠. 흘려주고
자, 올려줍니다. 아, 사인이 좀 잘 맞죠. 자, 뒤로 이준이. 아, 지금은 말이죠. 아, 페널티 찍은 거 같아요. 찍은 거 같아요. 찍었어요. 손에 맞았어요. 아, 지금 핸드볼이에요. 핸드볼 파울. 무릎 아니에요, 팔. 네, 아, 6번 선수를 가리키면서 네. 이상윤 선수의 팔에 맞았다는 얘긴데요. 자, 지금은 우리의 프리킥이 약간 좀 엉성했는데 살짝 김현우 선수가 원했던 킥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좀 행운이 좀 따랐습니다. 거기서 이제 떨어지면서 오른팔이네요. 예, 그러면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씨. 야. 뭐야. 어? 핸드볼. 우리 저런 거 했었어? 봤어. 아, 뭐야. 아니야, 됐어, 됐어. 아야, 됐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거 해. 야, 야, 준비. 용, 야, 준이야, 준비. 용대야, 용대야, 준비. 세컨 볼. 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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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석이가 아래. 쟤 골이 없지? 골이 없어. 넌 그런 거 좀 안 기억하고 있냐?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바로 나와야지. 연습할 때 골 못 넣는 애들 자신감 실어줘야지. 이런 걸로 차게 해갖고 기원을 하니까 뭐 현성이는. 그래도 골 넣는 거하고 못 넣는 거는 차이가 있지. 현석아, 현석아, 현석아 못 넣어. 돼. 차 그냥 편하게 차, 편하게 차. 야, 현석이. 현석이 이제 데뷔골이에요, 데뷔골. 현석이 데뷔골. 아, 현석이. 현석아. 야, 제발 넣어라. 제발, 현석아. 야, 못 넣으면 안 된다, 너. 아, 강현석. 페널티킥 강현석 슛! 페널티킥 강현석 슛! 첫 번째 골. 강현석의 발에서 나옵니다. 아, 강현석의 배짱 있는 슈팅. 이거 아, 여유 있게 잘 찼어요. 오케이! 와, 대주골. 가운데로 쳤어? 가운데로 쳤어. 가운데로 쳤어. 오, 가운데로 쳤어. 대주골. 대주골이야? 차게 해줘야지. 우리 지금 전체가 급해. 상우야, 처음에 너무 이게 당황스러워서 계속 이게 자리 못 잡거든. 하던 대로 하면 돼, 하던 대로. 계속 너무. 상대 팀 포스트도 그때 응원석은 조용해졌고요. 말렸어, 말렸어. 자, 독일로 이제 A매치를 가야 되는데 우리 일단 스타트 좋습니다. 이야, 이게 얼마만에 네. 선취골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아, 정말 기분이 좋네요. 정말 반가운 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끝나야죠. 아, 네. 여기서 전방 앞방 가야죠. 자, 이 선수의 5주승 네. 도르트문트 쳐질 네. 필요 없어요. 자, 네. 눌러야죠. 그렇죠. 허민호 아, 좋아요. 허민호 빼놓고 다시 리턴. 아, 원투 좋고요. 허민호 올라가야죠. 허민호가 올려준다. 반대쪽 아, 낮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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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대훈 쪽으로 가는 패스였는데요. 중간에 끊겼습니다. 야, 이대훈 발리 준비했었는데요. 네. 아, 아깝습니다. 아, 인도네시아는 또 발리죠. 아, 그렇게 들어오냐? 예, 예. 성재형답지 못해. 신태형 감독이 모셨으니까. 네. 인도네시아, 예. 자, 스로인 공격. 인남규. 아, 넘어집니다. 아, 자, 볼 뺏겼습니다. 자, 상대. 자, 조심해야 돼요. 갑니다. 자, 볼 잡고. 자, 방향 전환. 아, 내가 나, 나. 아, 그렇죠. 아, 성진 선수가 잘 막았었어요. 네. 네. 자, 볼 뺏기면서 강현석. 자, 길게 오른쪽 헤딩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나 볼 뺏으려. 자, 성진수 따라갑니다. 오케이. 지켜내보죠, 성진수. 천천히. 아, 성진 선수가 3백의 일환으로 오늘 네. 그래도 뭐 경기를 잘 풀어가네요. 그렇습니다. 흘려. 괜찮죠? 한 대, 한 대. 예, 좋습니다. 자, 이대훈, 임남규. 거의 안 보고 찬 거 같아. 그러니까. 저거 약간 이미 미리 봤네. 와, 대훈이 형. 아니,
자, 이대훈 선수도 뭐 그 부상 회복 이후에 네. 에, 많이 올라왔어요. 네. 천천히. 오. 임남규 치고 들어갑니다. 헤헤. 이렇게 주고 김현우. 이준희에게. 자, 다시 김현우. 아,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이준희 위치에서 파울입니다. 재빨리 임남규. 자, 두 사람이 에어싸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아, 김현우에 가는 패스. 돌아. 아, 뺏기면서. 아, 뚫렸습니다. 뚫렸습니다. 아, 돌아. 아, 뺏기면서. 아, 뚫렸습니다. 뚫렸습니다.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아, 뚫렸습니다. 뚫렸습니다. 위험합니다. 자, 공격수 세 명 오른쪽에 뚫렸습니다. 오른쪽 이석찬. 오늘 이석찬. 수비 커버가 재빨리 잘 됐고요. 네. 자, 가운데로. 유정남. 가운데 없죠? 자, 유정남 선수 중앙으로 갑니다. 아, 나이스입니다. 네. 예, 역시. 이용대 선수가 그래도 많이 뛰어주네요. 예. 네. 오늘 뭐 좋습니다. 아, 이용대 선수 수비 가능까지 잘해주고 있고요. 아, 김현 선수가 넘어집니다. 반칙입니다. 아, 아, 용대 나이스 파이팅! 역시 용대 손이 빨라. 용대 뛰는 거 참. 아이씨야. 일어나냐, 이거. 용대 그 배드민턴 할 때도 공주 들어갈 때 이렇게 하잖아. 배드민턴 항상 이러고 있어야 되니까. 이러고 치잖아, 배드민턴. 그러니까 항상 이러고 있는 거야, 배드민턴. 채들고. 이게 직업이. 직업병? 어쩔 수 없어. 각자 종목의 특징이 나오더라고, 축구에다 보고. 몇 번 사운 맡아줘, 장군이. 현석아, 거기서 현석아. 킥이다, 킥! 키퍼! 동현이 좀만 더 나와야 돼. 하나만 쓸까? 하나? 야, 한 명 안 서도 돼. 여기 왜 아무리 벽을 안 쓰냐? 한 명이라 서야지. 벽! 벽! 에이, 나 온다. 라인 올려야 돼, 용대 형, 라인. 오케이. 자, 상대 프리킥 올라갑니다. 길게 갑니다. 헤딩. 됐어요. 이용대죠? 자, 이용대 따라갑니다. 재빨리. 아, 좋습니다. 강현석. 강현석 앞으로 김현우에게 정확한 패스입니다. 김현우 제치고. 자, 어디로? 아, 나이스입니다. 패스 좋았습니다. 이대훈입니다. 자, 반대 지금 세 명 있어요. 안으로, 현석 안으로. 자, 둘. 네, 반대쪽 세 명이나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아, 예. 반대쪽을 못 봤습니다. 길게 넘겨줬어야 되는데. 아, 반대쪽으로 오픈 패스만 해준다면 우리 선수들이 좋은 찬스가 많이 만들어낼 것으로 딱 보여지는데 네. 오늘 그 두 장면이 좀 많이 아쉽네요. 팀포스 선수들은 키들이 커서 그런지 다리도 기네요. 오, 여기 네. 맞습니다. 어, 등 뒤에서 발이 나오니까. 맞아요. 좀 더 미리 주던지 아니면 네. 좀 멀리 주던지 해야 됩니다. 오, 그리고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간다, 간다. 앞으로 뽀. 자. 아! 오. 앞으로 뽀. 자. 아! 괜찮으세요? 어, 지금 뭐 디딤바를 걷어 채웠기 때문에 강현석 선수인데요. 오! 반칙을 너무 많이 하는데? 자식들이. 우리의 뭐 새로운 심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많이 뛰는 우리 강현석 선수. 정말 성실하게 본인의 역할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톡톡 잘해준 선수예요. 집중해! 고치네, 애들. 오우, 얘네 그냥 막고도 차네. 11번. 오케이. 나와, 나와! 진짜 땡겨. 자, 팀포스트 반격. 자, 스루 패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거 안 되나요? 이석찬과 이장군, 이석찬. 들어가면 안 돼요. 가운데 주고 슛! 킥, 킥. 슈팅이 예, 잘못 맞다.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아니, 아니. 김동현. 네. 킥, 킥. 철렁했습니다. 아하, 지금 위험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 깜짝 놀랐다. 아니 이게 공이 미끄러져. 와, 스핀 걸려가지고. 스핀 걸렸죠. 김동현 키퍼가 아주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자, 전반전 페널티킥을 우리가 얻으면서 강현석의 선취골 1대 0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이젠 3백에 대한 3-4-3 포메이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우리 선수들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3백도 좀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전지훈련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오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교창운동장입니다. 내가 경기 나가기 전에 첫 번째 뭐라 그랬어? 주위를 보라고 그랬잖아. 선수 경기하면서 주위 본 사람. 내가 경기하면서 주위를 봤다. 볼 오기 전에 주위를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축구했다. 있어? 거의 다 없어. 내가 볼 때는. 왜? 까먹은 거지. 경기하다 보니까 경기 집중하다 보니까 미처 그 생각을 못해. 그게 버릇이 안 돼 있어서.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해야 된다. 계속. 지금 마지막 현석이가 이렇게 볼 잡을 때 바로 볼 잡자마자 그냥 여기 재현이랑 여기 수도빠 있는 진수나한테 그냥 바로 상대가 오기 전에도 주니까 그냥 줘버리더라고. 패스가 템포가 빨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신 있대 발 밑에 놔주면 돼. 자, 와. 그렇죠. 어때까지 기다려. 그 오고 탁 놔주면 이 사람 왔으니까 이 공간이 이미 빈다는 거지. 자신 있는 플레이 해야 돼. 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야. 네. 동현. 네. 그 실점했어. 어떻게 할 뻔했어. 공을 댔는데 공이 갑자기 이상한 데 튀어가지고 이게 약간 흥분했습니다. 왜 흥분하냐? 좀 약간 야비하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뭘 야비하게? 뭘 야비하게? 열심히 뛰. 저 상대 팀이 정말 열심히 뛰더만 지금. 아, 열심히 하는데 막 뭐 뒤에서 잡고 막. 야, 그 정도는 안 하면 어떻게 축구가 되냐? 니네도 다 잡고 파울하잖아.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장군이. 네. 동현이가 나보고 키가 해달래? 네, 발목 아프다고 해가지고. 뭔 발목이 아파? 뭐 했다고? 야, 공 몇 너 몇 번 너 공 몇 번 차지도 않는 게. 오늘 잠깐 좀 오늘 여기 안에가 잠깐 돼가지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저거 진짜 꿈밥 한 명 더 있어. 너 성훈이 오라 그런다 너. 홍성훈 형이야? 그래. 아, 예. 네. 아, 막아버리겠어. 독일 가기 전에 연습하는 거 아니야? 네. 자꾸 차봐야지. 그럼 계속 안 찰 거야? 네 할 역할 동료가 해봐. 얼마 힘들겠어. 뛰는 것도 많은데 지금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신 있게 해야 돼, 자신 있게.